성민이 형 한번 그 얘기 해줄 수 있어요? 요즘 연대 영상 많이 올라가는데 연대 선배로서 어떠신지 딱 얘기하면 안 돼요? 네? 지금은 시작이라서 좋아요 많이 눌렀어. 댓글도 달았어. 댓글도 달았어. 아 댓글 달았어요? 어. 뭐라고요? 어? 뭐라고? 뭐라고 달았더라? 아, 뭐라 달았을 거야 아마. 아 맞지? 요즘에 연대인들 많이 올라오잖아. 홍대 경기도 올라오고. 하나 둘 셋. 가보자. 일어나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야! 열 셋. 열여덟. 한번 더. 자신이 없다 동이나 맞지? 그럼요. 요즘 할버시티에 연대 영상 많이 올라가는데 좀 보셨습니까? 안 봤어. 안 봤어요? 아니 그냥 뭐 조금만 보다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길래. 아 편집이 부족한 거 어떡하냐. 안 그래? 다른 분들 다 보셨다는데. 다 봤대? 네. 미안하다. 그냥 가서 볼게. 그 조회수 보라고 그냥 협박을 안 해? 조회수 올려주셔야죠. 쟤네 집단한테 말해. 집단 탁하면 가면 맨날 들것 들고 있어요 거기서.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들것인데. 맞지 탁하야? 맞죠. 여기서도 못 뛰는 동생인데 너무 대우를 많이 해줘. 맞아 어 계속했다. 여기 일본인 3명이 이제 핏공만 뛰고요. 나 니혼진 3인방이다. 핏공만 뛰는데 MSM보다 위대하다. 굳이 패스로 많이 안 해도 되니까 5분 동안 우리가 골 점유에서 좀 많이 밀리면 계속 3명 핏공만 계속 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안 되면 다시 우리 한 번씩 다시 내려요. 이런 식으로 한 5분에서 10분 단위로 계속 나가세요. 뒤에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킥으로 이제 나가자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일단 돌려보다가 상교 콜 떨어지면 뛰고 다시 내려가서 받기도 하고. 와 진짜 여기서 내려서 경기를 타는 거라 경기에 지장 생긴 거 아니야? 뭐 하시는 거죠? 이거 왔으면 플러스 우리 따라. 너무 빨리 시키고 싶어. 강민아 따라 한 거? 네. 죄송합니다. 3개월 보고 3개월 보고 하면 되지.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제가 작년에 처음 만나가지고 내리고 국장 좀 내리고 하는 거 괜찮은데 빼는 거는 이제 서로 압수하세요. 주장 서로 압수하시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열심히 뛰면서 볼 테니까 혹시 뭐 제가 볼 때까지 해주시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헤드셋 측정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각에서 마스크는 볼을 할 거예요. 진영하십니다. 그러면 아모르가 선축입니다. 파이팅 한번 할게요. 하나 둘 셋 파이팅! 네. 아 소리 너무 작다. 하나 둘 셋 오늘! 네. 아 좋습니다. 다치지 말고 사세요. 저희끼리 한번 해주세요.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. 하나 둘 셋 오케이. 한번 내줘 같이 내줘 가자.
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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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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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쳐! 안에 쳐! 상범이 난 기다리잖아. 그러면 네가 가다가 지금 딱 올라와 있는데 꽤 많이 와줘. 아이, 오케이 오케이. 제대로 우리보다 드로잉이나 이런 상황이 많단 말이야. 그때 이제 빨리 자기 멘트 보고 잡아놓고 기다려야 돼. 잡아놓고 안 잡아놓고 기다리다가 이제 공 갔을 때 가면 다 볼 다 돌린단 말이야. 저들이 볼줄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볼킹이나 힘들더라도 드로잉이 났을 때 빨리 우선 붙어요. 자기 멘트 찾아서 그리고 다시 볼 쪽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볼 쪽 보면서. 그게 지금 힘들다고 거기서 안 뛰어버리니까 쟤들이 발밑에 들어가면 다 돌려쳐버리죠.
일단 다 전체적으로 수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. 수비를 한 단 공격이에요, 그 다음에. 오케이, 오케이. 수비 최소 두 번씩은 해주셔야 돼, 바로.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만 따라가줘도. 옆에 또 있잖아,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. 발목이에요? 발목이 발나더라. 발목이 살짝 꺾이면 햄스트링이 살짝 뚝 올라왔어. 아, 햄스트링까지? 햄스트링이 발목이랑 같이 올라올 수 있는. 그래서 100으로 뛸 수가 없으니까 병훈이가 더 잘해줄 거야. 마지막 가까워요, 부담스럽게. 마지막 선방은 선수 때 감각에서 나온 건가요? 아니면 볼이 느렸어요? 아, 못 막을 줄 알았는데 기억이 조금 남아있는 거 보니까 몸에 짬으로? 카드 카드 왜 가까이 와요 이거? 부담스러운데? 아 그렇게 가까이 앉았어요. 비기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경기라서 더 어려웠어요. 첫 경기 다시 맞춰가는 연습 경기 저희가 매주 뛰어도 대회 나오는
또 느낌이 다 틀리거든요.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훨씬 지쳐냈어요. 팀이 단단해지고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버티고 힘들다가 버티고 이런 게 팀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좀 더 이제 좀 더 맞춰가면서 하면 충분히 저희 이 팀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팀이에요. 이제 득실싸움이야. 좋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일요일에 협찬에서 해요. 조금 더 이제 경기장에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안 늦게 시간 맞춰서 최대한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왔는데 못 봤어.